물 위에 호텔과 사무실을 띄우고 먹거리 골목을 만들어 시민의 일상과 한강을 더 가깝게 만들겠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한강을 다양하게 개발해 매년 시민 1,000만 명이 이용하는 시대를 열겠다며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연간 9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런던을 방문해 미래 서울의 밑그림을 그렸던 오세훈 서울시장. 템스강의 수상 버스를 타본 뒤에는 한강에도 적용을 검토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단 하여튼 검토를 해봐야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오 시장이 1년 만에 리버버스를 비롯해 한강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예산 5,500억 원을 투입해 매년 시민 1,000만 명이 한강을 찾는 이른바 리버시티 서울을 2030년까지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는 일상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쉼과 휴식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가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 성장의 거점, 다시 말해서 경제 발전의 터전으로도 삼겠다 하는 겁니다. 서울시의 수상 활성화 계획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한강에 수상 호텔과 오피스 건물을 띄우고 먹거리 골목을 조성해 시민들의 일상에 한강을 더 가까이 끌어들입니다. 케이블 수상 스키장을 비롯한 레저 시설도 늘리고 잠실과 이촌 등에는 마리나 시설을 짓는 등 한강을 여가의 중심이자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리버시티 사업을 2030년까지 완료하면 한해 시민 1,000만 명이 한강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6,8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9,200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엔 리버버스토이, 또 월드 유람선 운항, 서울 수상 레포센터 개장 등을 시작해서 2026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장마철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서울시는 안전기준과 기술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 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